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범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10월 11일 수요일입니다. 네, 오늘은 전자신문을 가져왔는데 먼저 어제 댓글 남겨주신 거에서 그걸 잔뜩 집어먹고 있다가 상류12TV를 보고 마음의 진정을 좀 얻었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셔서 격려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고관여 구독자 오늘도 잘 보고 갑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분은 한 번도 관여를 별로 하시진 않고 계속 격려의 말씀을 잘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코로나 때 롯데케미칼 박준모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지금 30%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지금이라도 추매하는 게 좋을까요? 손절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웬만하면 제가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워메신박에서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요 롯데케미칼이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미있게 생각을 한 게 저희 아버지가 이 롯데케미칼이 옛날 이름이 호남석유잖아요. 그죠? 호남석유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또 옛날에 주식을 공모주 투자만 하셨어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그때 당시에도 공모주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 공모주 투자를 하셨다가 이런 호남석유라든지 이런 회사들도 투자하셨는데 제가 94년대 자문사 입사하고 아버지께서 호남석유 예전에 공모주를 한창 좋을 때 내가 못 팔아먹어가지고 지금 또 이렇게 큰 폭으로 빠져 있는데 한번 잘 보고 얘기를 해달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94년부터 95년이 차이나 스토리가 또 있었거든요. 차이나 스토리는 좀 얘기가 길 수도 있는데 보통 10년 단위로 중국의 지도자가 변경되잖아요. 그 변경되는 게 결정되는 공산당 전당대회나 이런 게 보통 2자로 끝나는 해 11월 달에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결정이 되고 3자로 시작하는 해에 새로운 지도자가 탄생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후진타오였고 1993년도에는 강택민, 장쩌민이었었죠. 그러면 2003년에 후진타오가 취임을 하고 나서 2003, 4, 5, 6, 7 엄청난 중국 인프라 사이클이 있었었죠. 그리고 93년, 94년, 95년도에도 그때도 장쩌민 이후에 취임 이후에 우리나라의 호남석유 같은 그런 시클리컬 기업들이 95년 초까지 엄청 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97년, 8년도에 IMF가 오기도 하는데 새로운 지도자가 바뀔 때마다 그런 차이나 스토리가 왔는데 이제는 지도자가 안 바뀌니까 그거 좀 아쉽기도 합니다. 아쉽기도 한데 93년, 4년, 5년까지 그 아버지께서 물려 있었던 그 호남석유가 5천 원까지 빠졌던 주식이 거의 3만 원까지 가는 거예요. 5, 6, 30, 한 6배나 오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시클리컬 주식은 저런 특성이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조금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옛날 차트를 이렇게 보면, 지금 주가가 뭐 13만 원, 한때 45만 원은 갔는데, 옛날 차트 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랬을 때는 로그 차트로 해서 보시면 됩니다. 로그 차트로 보면 92년 요때가 91년에서 92년 넘을 때 그때도 스태그플레이션 얘기가 있었고요. 제가 대학생 때 라디오를 들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KBS 홍사훈 쇼 같은 경제쇼처럼
예, 그런 프로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때 90년에서 91년 넘어갈 때 보면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또 침공을 했었었죠. 그러면서 91년도 1월인가 2월에 뭐 사막의 폭풍 작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라크를 한마디로 박살 내버리죠. 그때도 이런 중동의 그런 전쟁이 있었었는데 미국 주식 보시면 91년, 92년 뭐 아주 리세션으로 표기는 돼 있지만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미국보다는 항상 조금 늦게 출발을 하는데 93년부터 오히려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되는데 92년도에 3,000원이었던 호남석유 주가가 95년도 되면 2만 이때 고점이 한번 볼까요? 좀 더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24,900원, 네, 25,000원 갔었네요. 그 사이에 뭐 무상증자나 배당락 여러 가지 유증이 있었나요? 유증이 있었으면 가격이 그죠? 옛날 그 가격이 아닐 거고. 아무튼 2,900원짜리가 25,000원을 갔었습니다. 92년 8월 달에 2,900원이었는데 2,956원, 3,000원이 25,000원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38이 24 거의 8배 올랐다 그죠? 예, 그때 보면서 94년 하반기에만 호남석유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94년 5월 달에 5,300원 하던 게 딱 그 다음에 4월까지 25,000원을 갔으니까 예, 이 시클리컬들이 움직일 때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올라갑니다. 근데 시클리컬 매매가 참 힘든 게 이렇게 다운턴에 걸리면 지지부진하고요. 또 업턴으로 돌아서면 뭐 무섭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 코로나 때 상반기에는 제가 테슬라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밸류체인 2차전지 예,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었고 2020년 8월 달에 한국경제 재테크쇼에 나가서는 하반기에는 차화정 장세가 올 수 있는데 제가 그때 세미 차화정 장세가 올 거다라고 하면서 왜 과거 2009년, 10년, 11년도에 있었던 차화정이랑 작은 세미라는 게 이제 좀 작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왜 세미컨 그 차화정 장세가 오냐고 말씀드린다면 과거 2009년, 10년도에 중국이라는 나라에 화학이나 정유 회사들의 자금률이 100%가 안 됐습니다. 그런 반면에 2020년까지 한 10년 사이에 중국에서 만화화학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화학 회사들이 많이 탄생을 했고요. 어제 롯데케미칼 얘기를 할 때 그 중국에서 경쟁이 안 된다 했잖아요. 그 법용 제품에는 중국의 물량 공세 때문에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서 코로나 직후 그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그때 굿즈가 엄청 팔렸잖아요. 그죠? 정부에서 준 보조금으로 밖에 나가지는 못하니까 전부 다 뭐 노트북도 사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일회용 그 진단 키트부터 해가지고 그 고무 장갑 등등 전부 다 화학 제품이잖아요. 그래서 차화정 장세가 올 건데 옛날만큼은 아니고 좀 작은 그 랠리가 올 거다 해서 세미 차화정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21년도 우리나라 지수가 3,150 넘어갔을 때는 주식을 이제는 저희는 정리합니다라고 하면서 5월 달에는 주식 다 팔았다고 말씀도 드리고 하반기에는 정말 내가 이거는 무조건 끌고 간다 하는 종목 아니면 다 팔고 쉬시라고 그죠? 그래서 그때는 21년도에 3,000 이상에서 뭐 3,600 간다, 4,000 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신중하게 정말 컨빅션 있는 종목 아니면 다 팔고 쉬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사실은 조금 박전문은 왜 저렇게 장기 투자를 하려고 얘기를 안 하고 트레이딩을 얘기를 하나 뭐 이런 댓글도 좀 많긴 했었는데 오죽하면 제가 테슬라도 그죠? 3분의 1 줄였다라는 얘기도 말씀드렸으니까 예, 그런데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부분을 못 파신 분들 예, 못 파신 분들은 근데 이 자금률이 중국의 화학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자금률이 100%로 넘어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쉬운데 케미칼은 미국에도 다우케미칼도 있고 바스프도 독일의 바스프도 있고 그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고부가 가치 제품의 비중을 한 60%까지 끌어올리겠다. 예, 바스프라든지 다우케미칼 그런 회사를 벤치마킹하면서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 걸 보면 그 다음 사이클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 6년을 그때 호남석유 물려 있다가 결국은 2만 5천 원, 3만 원 갔을 때 팔고 나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못 판 사람들은 어떻게 됐냐면 99년도에 다시 한번 IMF 때 또 주가가 많이 빠졌었죠. IMF 때 주가가 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가 또 4,600원 갑니다. 그러고 나서 99년도에 또 3만원을 가요. 아, 요때 3만원 갔을 텐데요. 근데 3만원 갔는데 2000년 초에 닷컴버블이 깨졌을 때 또 4,900원 갑니다. 5,000원 갔다가. 네, 그 이후에 2003년도에 후진타오 증권이 들어서고 바로 2004년 초에 6만원을 기록하고요. 나중에는 15만원, 결국은 45만원. 예, 이렇게 가는 그림이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우상향은 아니고 박스에 갇혀서 왔다 갔다고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저희 아버지 전략처럼 아유, 그럼 뭐 다음 사이클 기다리지 이렇게 하는 것도 뭐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거 팔라서 이거 사야지 지금은 이거 사야지 막 그런 얘기들을 듣고 아 이거 팔아서 저쪽에 가서 내가 회복을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옮겨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정말 어느 정도 내가 주식에 대해서 좀 이제 관점이 생기고 실력이 생기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요. 대부분의 그 주식으로 계속 손실이 나는 분들이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 시세만 보고 고점에서 들어가거나 대부분은 또 이런 분들이 올라갈 때 못 샀다가 아 내가 그때 차화정 세미 차화정 온다고 해서 화학을 내가 못 사가지고 샀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 때문에 올라갈 때 못 사다가 이제 떨어질 때 사다가 이렇게 물리거든요. 그런 게 아마 올해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랬고 그죠? 삼성전자도 올라갈 때 못 사다가 결국은 위에서 떨어질 때 막 사면서 물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계속 그런 게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네, 지금 2차전지도 마찬가지죠. 올라갈 때는 조금 뭐 내가 샀어야 되는데 아니면 500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샀어야 되는데 했다가 결국은 이제 떨어지는 귀 어깨에서 막 사게 됩니다. 그 매매가 잘못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다른 매매 실수를 하실까 봐 좀 염려가 되는데 예, 이런 시클리컬 종목은 아예 그냥 다음 사이클 올 때까지 그냥 묻어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얘기가 길었습니다. 다음에는 종목 얘기는 질문이 있어요. 시간에 좀 답변을 드리던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기사로 빨리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전자신문이고요. 첫 번째 기사는요. 네, 첫 번째 기사는 위기 속에 빛난 정의선 리더십 글로벌 탑 3 우뚝 미중 리스크 극복이 과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자동차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는 또 자동차 관련해서 또 질문이 많이 올라왔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뭐 정문구 회장님 때보다 정의선 회장님이 하시면서 세련돼진 것 같다. 네, 그래서 주가가 작년에 뭐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되면서 실적도 많이 좀 빠지고 했을 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확실히 좀 변하긴 변했어요. 일단 기사를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기를 두려워하며 변화를 뒤쫓기보다 한 발 앞서 미래를 이끌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도전을 통한 신뢰, 변화를 통한 도약을 새 화두로 제시를 했다. 끊임없는 도전과 결과로 변치 않을 신뢰를 형성하고 능동적인 변화로 미래를 향해 도약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는 의미다. 오는 14일 취임 3년을 맞은 정 회장의 리더십 아래 현대차 그룹은 양적 질적 성장을 가속했다. 정 회장 취임 이후 현대차는 영업이익 2배를 달성했고 야, 3년 만에 2배가 나왔네요. 처음으로 글로벌 자동차 판매 탑3에 이름을 올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대는 현대만의 참 문화가 있잖아요. 약간 소박해 보이는데 좀 우직하게 그거 되겠어 하는 걸 정주영 회장님이 임자 해봤어? 네, 참, 참 정말 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그 옛날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죠? 임자 해봤어. 제가 그 큰 이제 두 가지 유형을 생각하는데요. 그 정준영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자 해봤어? 해보기나 해봤어? 예, 밑에 사람이 아 그거는 뭐 이렇게 해서 리스크가 있고 이랬을 때 해봤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CEO가 있고 어떤 CEO는 아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돼. 또 우리가 집에서 가장으로서도 저는 하면 안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유 그거 아빠가 그 옛날에 해봤는데 그거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해봐서 실패를 해보긴 했었지만 아이들한테는 오히려 본인이 생각한 거를 도전을 해서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얻는 게 있잖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뭐 현명하지 못한 사람은 한 번도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다. 현명하지 않은 게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이 실패해서 교훈을 얻는 건데 아무튼 그래서 저도 회사에서 제가 절대 이제 해서는 안 되는 말 중에 하나로 저는 아 그거 옛날에 내가 해봤는데 요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고요. 옛날 상황은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상황 설명 많이 해드리잖아요. 90년, 91년도 아까 말씀드리고 93년, 4년, 5년도에 그 상황은 어떻게 설명 뭐 말씀드리고 최근에도 마찬가지죠. 그 방송에서도 아 코스닥 주식 못 사신 분들한테 아 막 위에서 쫓아가면서 포모 현상으로 막 다급하게 막 쫓아 사는 게 아니라 10월 말에서 11월 되면 대주주 가세 여건 때문에 또 주가가 밀리니까 그때 사셔도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도 막 부추기는 사람들 많습니다. 보면 그죠? 네. 그런 거에서 마음 관리를 좀 잘 해야 되는데요. 아무튼 그런 경험들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주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선택하는 거는 저희 직원들이 선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문화를 만들어놨는데 말이 너무 또 세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현대의 문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정의선 회장님도 보면 참 저랑 학번은 아마 똑같은 8, 9학번이신 것 같은데 역시 이제 현대의 이미지 그죠? 예, 그냥 참 소탈해 보이면서 우직하게 도전하는 그런 이미지를 그대로 참 개성을 잘 하신 분이 아니신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 회장 취임 후에 글로벌 탑3의 완성차 그룹의
성공 진입에 성공을 했고요. 지난해 현대차는 684만 5천 대를 판매해가지고 도요타가 1,048만 대, 폭스바겐이 848만 대 해서 도요타가 자동차 반도체 공급을 역시 뭐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 때문인지 저스트 인 타임 시스템이면 차량용 반도체를 미리 확보를 하는 시스템은 아닌데 어쨌든 작년에 큰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부족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 1,050만 대 생산했고 폭스바겐은 보통 900만 대 이상 생산하는데 작년에 850만 대 현대도 한 기아 합쳐가지고 750만 대는 생산하는데 작년에 684만 대 해서 일단 전 세계에서 3대 완성차 그룹으로 올라섰습니다. 참 대단하죠. 지난 2010년 이후 줄곧 5위 수준에 머물렀던 현대차가 코로나를 위기를 기회로 돌리면서 2020년에는 4위, 작년에는 3위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 얘기가 바로 밑에 나오네요. 네, 나오고 이때 발빠른 전기차 전환과 제네시스 등 고급차 판매 비중 강화도 순위 상승에 배경이 됐다라고 돼 있습니다. 올 6월 달에 발표한 새 중장기 전동화 전략에서는 현대 모터웨이를 통해서 2030년에는 전기차 200만 대 시대를 열겠다고 또 선언도 하셨죠. 전동화는 물론 지속적인 내연기관의 고수익 창출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사업 확대를 위해서 23년에서 32년 10년 동안에 109조 4천억 원을 투자하고 2030년 전기차 부문 10% 이상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겠다는 또 비전 제시도 하셨습니다. 현장 경영에도 힘쓰면서 인도네시아 날아가셨다가 LG엔솔과 합작한 배터리 공장을 찾았고 또 그달에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 공장을 또 방문하고 프랑스 가셨다가 되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재계 관계자는 정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미래사업 과제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해법을 찾기 위한 현대차의 움직임이 앞으로 더 분주해질 것이라고 말을 했네요. 네, 아무튼 현대차 그룹이 건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ET 단상 대출 소비자와 금융사 동향 변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단어가 변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에도 뭐 변화가 있다라고 해서 이게 뭔가 싶어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자, 차세호 뱅크몰 디지털 파트너십 총 책임자 분이 쓰신 글이네요. 7월과 8월 카카오뱅크와 K뱅크 주택담보대출이 2조 3천억 원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3조 6천억 원 늘어났다. 우리은행이 1조 5,400억 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증가했는데 카카오뱅크는 1조 9,950억 원 늘어나면서 시중은행 이상 큰 증가폭을 기록을 했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 주담대출은 잔액은 8월 말 기준으로 와 23조 4천억 되네요. 지난해 말이 15조 3천억이었는데 지난해 말 대비 50%나 늘어났네요. 인터넷은행이 이러한 증가폭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 경쟁력이 주요했으나 이면에는 편리한 접근성이 있다. 현재 대출 소비자는 전통 금융권에만 의존하지 않고 온라인 환경에서 대출 상품을 알아보면서 대출 신청까지도 자연스럽게 이어간다. 대출 상품 비교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는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하는데 한 지점만 방문해도 보통 1시간 정도 소요하죠. 은행별 상품을 비교하기 위해서 여러 지점을 방문을 하면서 같은 은행에 방문하더라도 은행원이 알려주는 금리가 달라 많은 시간을 들인다.
2019년 금융 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면서 여러 핀테크는 대출 비교 서비스를 출시했고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다양한 금융사 대출 상품 정보를 획득할 수 있게 됐고 대출 상품 확인에 필요한 시간이 극단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후 대출 비교 서비스는 한층 발전을 했고 올해 말 금융위 주도 아래 세계 최초 대안 대출 인프라가 구축이 됐고 상품 비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출 신청과 실행까지 온라인에서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뭐 등등 쭉 나오네요. 대출 상품 정보 획득도 과거보다 편리해졌는데 소비자는 더 이상 주거래 은행에 대한 충성심만으로 더 큰 이자 지출을 감내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내 주거래 은행이 신한이면 뭐 신한은 대출금리 4.8 예, 보통 마이너스 동작 많이 하잖아요. 근데 NH는 4.2 이래도 에이, 그냥 주거래 은행 4.6 그냥 썼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합리적 판단으로 대안 대출을 활용하고 이에 맞춰서 시중은행도 플랫폼 참여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다. 5대 시중은행은 신용대출, 대안 대출, 인프라에 모두 참여했다.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까지도 참여하고 있다. 대출 비교 플랫폼은 토스와 카카오페이처럼 높은 월간 활성 이용자 MAU를 바탕으로 접근성을 갖춘 플랫폼이 있고 이외에도 가장 많은 신용대출 금융사를 제휴하고 있는 핀다. 그리고 가장 많은 주택담보대출 금융사를 제휴하고 있는 뱅크몰 등이 있다. 아, 이분이 뱅크몰에 계시는 분이네요. 각 플랫폼은 고유의 핵심 강점을 강화하고 보안성을 높이는 등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구축해 앞으로도 대출 소비자에게 더욱 편리함을 제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네. 네, 근데 좀 전에 읽다 보면 금융 규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카카오뱅크 상장을 할 때 예, 그때 한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 나오셔가지고 카카오뱅크의 확장성에 대해서 쫙 설명을 듣다 보니까 야, 뭐 정말 기존의 은행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예, 되게 그 확장성이 높아 보였는데 마지막 얘기하다가 이 은행에 대한 정부의 규제 뭐 요 부분을 얘기하길래 거기서 이제 아 그렇죠. 뱅크니까 결국은 정부의 규제를 받겠군요. 그러면서 그때 결국 카카오뱅크도 정부의 규제를 받는 데에 있어서 좀 자유롭지 못하다. 그게 큰 리스크네요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카카오뱅크 하면 또 카카오뱅크 가지고 예, 또 얘기하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 네, 그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대출 증가율이나 이런 부분이 높긴 한데 저희는 정부 규제가 정부 규제로 인해서 내년 내후년 실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싫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때 카카오뱅크가 상장되면서 MSCI 그리고 코스피 200에도 또 편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또 읽어보겠습니다. 박재민 교수의 펀한 기술 경력 헤지호그의 선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박재민 교수님 글이 참 보면 인사이트도 있고 재밌죠. 배우는 것도 많고 우화 교훈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간결한 이야기를 말한다. 네, 우화. 예, 우화는 교훈이나 원리를 설명하는 간결한 이야기를 말한다. 이것은 교육 문학 디덱틱 리터러처 예. 라고 하는 장르에 속하는데 오랫동안 모든 연령과 문화 배경에서 가르침과 의사소통 도구로 쓰였다. 기원전 3000년경 수메르 길가메시 스사시에도
우화가 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 이솝우화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네. 어느 날 정갈이 개구리에게 강 건너편으로 데려가 달라고 했다. 개구리는 주저했지만 설마 강 한가운데서 자신을 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정갈은 기대를 저버린다. 개구리는 둘 다 익사할 것을 알면서 왜 그랬는지 묻는다. 정갈이 개구리를 또 독침으로 쏘았네요. 그래서 개구리가 익사하면서 야, 너 왜 그랬냐라고 물었더니 정갈은 이렇게 답한다. 이게 내 본성인걸 이라고. 예. 누군가 혁신은 손에 잡을 수 없는 무엇 같다고 말한다. 하지만 어떤 이는 몇 마디로 그 정수를 잡아낸다. 그 핵심. 마치 드러커가 기업의 목적을 10단어로 된 한 문장으로 온전히 정의했다고 불리는 것처럼 말이다. 잭 웰치라면 어떨까? 웰치가 1등이나 2등이라는 목표를 정하기 전 고민하고 있던 질문이 있었다. 만약 어떤 사업에 아직 진출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업에 진출하겠냐는 것이었다. 단순해 보였지만 G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었다. 만약 어떤 사업에 아직 진출하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사업에 진출하겠냐는 건데 어떤 답을 가지고 있죠? 얼마 전 잭 웰치는 뉴욕시 5번가에 있는 유서 깊은 피에르 호텔의 화려한 볼룸에서 연설을 했다. 자신의 1등 혹은 2등이라는 비전을 처음 제시했는데 하지만 월스트리트 투자자들은 심드렁하고 도대체 뭐라는 거야 라는 눈빛이었다네요.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아내 캐롤린과 앉은 식당에서 3개의 원으로 이 전략을 작은 냅킨에 그려 보이게 된다. 웰치는 자신이 이것을 해냈다는 것에 무척이나 기뻤던 모양이다. 훗날 그는 이 순간에 대해서 나는 이 단순한 비전을 G의 42개 전략사업 단위 전체에 전달하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야 했습니다. 난 그 해결책을 1983년 1월 어느 날 냅킨에서 발견했습니다. 라고 언급할 정도의 말이다. 명료한 원리를 선호했던 그가 이날을 잊지 못할 거라는 걸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이날 잭 웰치는 세계의 동심원에 서비스 그리고 하이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어라고 써놓고 그 안에는 투자해야 할 사업과 원밖에 고치거나 매각하거나 폐쇄해야 할 사업부를 명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원 3개짜리 그림은 단지 이것만 담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물론 이 냅킨 위 그림을 그린 1983년 1월 이미 생각하고 있던지는 분명치 않지만 그는 이날 3개의 원을 조금씩 중첩되도록 그렸다. 훗날 웰치는 위대한 승리 란 책에서 이들 원이 중첩된 부분이야말로 마법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다, 그죠? 하이테크면서도 코어이면서 예, 서비스. 네, 요 세 개가 겹칠 때, 고객과 주주를 위해 가장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이다. 예를 들어서 제조 부문이라면 기술과 중첩해서 혁신적이고 효율적인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한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Good to Great를 쓴 짐 콜린스도 조직이 가장 잘하는 한 가지를 식별할 수 있다면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그리고 직원들이 진정으로 열정을 갖고 있는 것, 당신이 다른 기업보다 더 잘하는 것, 수익을 내기 가장 좋은 것이 모두 겹치는 부분이 바로 전략적 최적 지점, 스위스팟이라고 했다. 직원들이 진정으로 열정을 갖고 있는 것, 네. 저희 회사 직원들이 열정이 대단하죠. 그리고 당신이 다른 기업보다 더 잘하는 것, 네. 그리고 수익을 내기 가장 좋은 것이 모두 겹치는 부분이 전략적 최적 지점.
네. 여기 또 다른 우화가 하나 있다. 옛날에 그 제크 웰치 회장님 책이 거의 제크 웰치 회장님이 경영의 신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80년대, 90년대까지는 거의 뭐 제크 웰치 회장님이 모든 네, 비즈니스 컨설팅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인용을 이 제크 웰치 회장님의 말씀들이 많이 인용이 됐었는데요. 아, 여기 또 다른 우화가 하나 있다. 여우와 고슴도치라는 것이다. 여우는 고슴도치를 잡고 싶어 매번 새로운 전략을 들고 나선다. 하지만 번번이 성공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선다. 왜냐하면 고슴도치는 여우를 향해 침을 단단히 세우면 여우가 어쩌지 못한다는 걸 잘 아는 탓이다. 당신은 경쟁기업에 번번이 낭패를 보고 있나? 그럼 당신도 이 해치호그의 선택이라는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라고 돼 있습니다. 해치호그의 선택. 네, 이 고슴도치의 선택이 요 부분 마지막은 뭔지 잘 모르겠다. 그죠? 이 여우와 포도 이소부아에는 여우와 포도는 있는데 여우와 고슴도치에서는 이것도 뭐 비슷한 느낌인데요. 어차피 여우가 포도를 먹으려다가 못 먹어가지고 에이 저 포도는 맛없는 걸 거지. 아 뭐 그거는 여우의 얘긴데 예, 해치고그의 선택. 네. 여기서는 여우는 고슴도치를 잡고 싶어 매번 새로운 전략을 하는데 어차피 못 먹은 공략할 수 없는 걸 가지고 계속 새로운 전략을 세우는 게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은 드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고 혹시 이 우화에 대한 부분 아 박준모 그거 해치고의 선택은 이런 거야 라고 알고 계시는 분은 또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참 이 정갈 이게 내 본성인 걸 요 부분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죠? 네. 그 우주 초고수라고 했던 저기 부의 본능하고 부의 인문학 쓰셨던 저 우성님 요즘 글을 쓰시나 모르겠습니다. 그 우성님이 그 악성 댓글에 시달리면서 그 악성 댓글을 쓰는 사람을 정갈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왜 정갈이라고 표현하셨는지 알 것 같네요. 여기 정갈 이 우화에서 이게 내 본성인 거라고 돼 있는데 근데 정갈은 어쩔 수 없이 그게 본성인데 사람은 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바꾸셔야 되는 이유가 저는 세상을 보니까 뭐 좀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좀 죄송하지만 50 이상 이제 살다 보니까 아, 이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이 물리학의 법칙 있잖아요. 작용 그 뉴턴의 제3 법칙 중에 세 번째 작용 반작용. 내가 뭔가 선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선한 영향력이 돌아오고 내가 악한 영향력을 주면 악한 영향력이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쟤는 왜 저래 하고 막 화가 나더라도 이제는 화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런 악한 일을 하면 결국은 악한 반작용이 세상에 작용하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제가 뭐 선한 뜻으로 했더라도 또 악한 작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제 조심하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예, 습관적으로 나쁜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은 그게 다 작용 반작용 반작용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고치셔야 됩니다. 그런데 왜 남을 비방하고 비난하냐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존감이 낮아서 내가 남을 까면 남을 까면 깔수록 내가 더 우월해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질량 보존의 법칙도 배웠잖아요. 그죠? 질량 보존의 법칙. 내가 살아가는 내 주변의 환경에 내가 어떤 걸 뿌리느냐 그 뿌린 게 다 보존이 됩니다. 네, 보존이. 내가 말한 거 있잖아요. 말은 눈에 안 보이니까 말한 거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다 내가 말한 게 다 남아 있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으로. 네, 쓸데없는 소리 했는데 죄송합니다. 두 개의 기사가 더 남아 있습니다. 아니 세 개나 남았네요. 아이고 오늘 김장현의 테크와 사람 집중과 분산. 아, 이 집중과 분산 이 참 투자하면서 제일 중요한 단어죠. 어떨 때는 집중해야 되고 어떨 때는 분산해야 됩니다. 그죠? 네. 1960년대 이후 산업화 드라이브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인구학적 특징은 젊은인들이 청혼의 꿈을 안고 수도권으로 몰려드는 물리적 이동, 그리고 둘도 많다, 하나만 나와 잘 기다자 했던 산화제한 운동에 있다고 하겠다. 이제 그렇게 수도권으로 몰려온 이들이 낳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고 그들의 고향은 당연히 수도권인 경우가 많아졌고 이제 지방에 연고를 둔 인구는 급격히 줄었고 수도권 자체가 고향이자 성장의 무대인 경우가 점점 더 다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렇네요. 얼마 전 지방경제를 살리는 묘안에 관해 지인과 토론한 적이 있는데 그는 좋은 기업을 지방에 가도록 하는 것보다는 좋은 학교를 지방에 분산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데 좋은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려면 좋은 학교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한편으로는 자녀를 보낼 좋은 초중등 학교가 지방에 생기더라도 좋은 대학들이 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사회적 인식이 있으니 결국 대학부터는 부모와 또 떨어져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학교는 지방 거주시에 호소하는 이른바 불편사항의 일부일 뿐이고 KTX가 개통되고 나서 서울로의 접근성이 급격히 좋아지자 사람들의 거리에 대한 인내심은 더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버렸다. 필자가 대학 1학년 때 신도시로 이주하여 편도 2시간 통학을 할 때만 해도 그럴 수 있었다는 인식이 꽤 있었는데 지금은 직주 근접, 학주 근접을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통근 시간이 편도 1시간을 넘어가기만 해도 멀다는 인식이 예전보다 더 강해진 것은 같다. 물론 통학할 때도 1시간 이상 버스나 지하철에 시달리다 보면 힘들고 지치는 것은 사실이다. 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공간감의 변화는 시간의 가치에 대한 변화도 동반했다. 쿠팡이라는 업체가 다음날 아침까지 배송해주는 모델을 시작했을 때 유통업계에서는 비용 문제로 오래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팽배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신속 배달 수요가 급증하고 그것을 소비자의 습관으로 정착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쿠팡이 이제는 당일 배송을 시도하는 여러 경쟁업체들과 우열을 다투고 있지만 그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단기 순이익을 기록하는 시장 지배자가 되어가고 있다. 전날 저녁을 먹으면서 딸이 갖고 싶어하는 생일 선물을 물어도 생일날 아침에 침대 머리맡에 선물을 놓아둘 수 있는 놀라운 속도가 점점 더 당연시되고 있는 거다. 공간과 시간이 압축되면서 인식의 여유 공간은 갈수록 좁아져가고 우리의 조급함은 만족의 잣대가 되어버렸다. 뭐 쭉 참 좋은 얘기네요. 예, 또 뒤에 읽어보시고 혁신 제품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공간 이동과 그 다음에 시간 단축. 예, 이거를 해주는 기업인가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는 쿠팡에 익숙해져 있어요. 습관이 돼버렸네요. 예, 저처럼 늦게 이렇게 어댑터임에도 불구하고 예, 코로나 때 쿠팡 쓰다가 완전히 이제 습관이 돼버렸습니다. 광노정 SK하이닉스 사장 스페셜티 메모리로 승부를 본다인데 시간이 제가 앞에 잡담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네, 기사를 읽는데 시간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SK하이닉스 이 사장님이 직원들하고 같이 대담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CEO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계속 이렇게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네, CEO가 또 대담하는 내용을 보면서 CEO의 인격이라든지 여러 가지 철학 뭐 이런 부분 보시고요. 읽을 시간이 없어서 그냥 마지막 기고에는 AIoT 우리 일상의 미래를 바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IoT, IoT 하는데 이분은 우리 일상의 미래를 바꾼다라고 하면서 AIoT라고 하셨습니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
차관님이시네요. 네, 요즘 AI, AI 하니까 이 AI가 어떤 식으로 시장 규모가 2022년 약 600조에서 2029년 되면 3,100조 원까지 연평균 26%씩 성장한다는 거죠. 자동차 산업이 한 3,500조 이렇게 하는데 거의 전 세계 자동차 산업까지 산업만큼이나 성장한다고 하니까 요 AI, OT에 대한 기고문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워맨 심박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네, 긍정적이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